거울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운 수면, 강원의 푸른 숲을 닮은 이 쪽빛 물빛, 북한강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상류의 거대한 내륙의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MBC 테마기행 길을 떠나야 하는 최주봉. 한 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하셨죠? 네. 아, 자,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하고도 파로호. 잘 알고 계시죠? 파로호입니다. 북한강 상류에 위치하면서도 맑고 청정한 호수로 이름 다 있습니다. 아, 예로부터 이곳은요, 육지의 바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호수가 마을끼리 갈라지면서 이 장애물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육지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고마운 자원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대마기행길 저와 함께 파로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레이디 고! 산 속에 바다가 품고 있는 이야기들, 오늘은 그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파로호, 이름부터 참 독특하지요. 이 호수는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걸까요? 파로호의 기원을 찾아 화천군 간덕면으로 가봤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로 새겨진 비석이 저를 맞이하네요. 여기에도 그 역사가 있을 거예요. 파로호에 대한 역사에 그렇지.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파로호가 좀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화천하면은 여기 화천댐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댐이 형성되기 이전에 그 물길 자체가 날개짓 한 번에 9만리를 간다라고 하는 전설의 새 대붕을 닮았다고 해서 대붕호라고 불렸었다고 해요. 원래? 예, 원래는 8.15 광복이 이루어지고 이 화천 지역이 북한에 소속이 되면서 얼마 뒤에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 6.25가 반발을 네. 하게 되죠. 예. 우리 군 6사단과 함께 미군이 이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당시에 퇴각을 하던 그 중공군들이 약 3개 사단, 3만 명 가까이 되는 중공군들이 여기서 이제 진열을 가다듬고 다시 전투를 벌이는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테러로 다 막은 거예요. 6사단. 막고 미군이 전투기를 띄워서 이제 폭격을 가하면서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 많은 중공군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이 호수에 수장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화로 전투에서 대승을 이루게 된 계기가 이제 이곳인 거죠. 그래서 예. 그 휴전지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를 치하하기 위해서 이곳에 직접 친히 오셔가지고 네. 호수의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깨트릴파 오랑캐 로자를 써서 오랑캐를 깨트린 곳, 오랑캐를 물리친 곳이라는 의미로 파로호라고 명하신 거죠. 한국전쟁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역사 깊은 호수. 화천과 양구에 넓게 걸쳐있는 이 파로호는 오늘날까지도 발 닿기 힘든 최전방 오지예요. 그래서 더더욱 강태공들에게 사랑받는 숨은 낚시 명소이기도 하지요. 주변의 경관이 아주 네, 끝을 내주는구만. 전 옛날에 네.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 저 비 오면은 네. 그 또랑에서 저 금을 치고, 이런 저 채로 담고 네. 그런 철렵만 좋아했지. 어른들은 낚시하는 줄 알았지. 애기들은 다 철렵 다니면서 그냥 이 동네 꼬마들 말이 뭉쳐다니면서 네. 그냥 송사리 물고 붕어 미꾸라지 잡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사장님, 이거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낚시터 운영한 지가 지금 거의 42년? 아, 이렇게 오래되셨네. 우리 아버님이 전 전에부터 아버님이 하시고 네, 아버님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아들이 아드님이 또 대를 이어받는데 네. 3대가 이어받네. 되게 잡히는 게 뭐? 잉어? 잉어 붕어. 잉어 붕어. 네, 여긴 가물치만 없어요. 파로호는. 아, 가물치만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쏘가리도 있고? 쏘가리, 장어 다 나오고. 쏘가리, 장어는 매년 군비 사업으로 도비, 국비에서 방류 사업을 해요. 아, 쏘가리. 네. 저도 어부지만
방류사입니까? 그러니까 어획량 증가를 위해서 어민 소득. 그런데 그거를 해치는 그 유해 어이 저 어종 있잖아. 그 미국에서 베스인가 그런 거. 베스하고 부르기를 지금 군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잡아야 될 거. 잡아가지고 그냥 저 퇴치 사업 하고 있어요. 고기가 나온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양구로 하는데 아 그래도 친절하다 그런 매너가 있으면 아, 또 오는 거지. 네. 요새 고기 잡으러 오는 사람은 한 뭐 20%가 다 안 돼. 그냥 잡은 건 먹고 네. 쉬었다 가는 거지요. 그리고 또 월 여기가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여기 월명이잖아요. 8월달에 밝으면 찾습니다. 예. 이제 박근영 씨도 여기 왔을 때 네. 낚시 안 하고 별 묵는 것도 재밌다 그런 거예요. 지금 친구들은 다 명퇴했는데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 명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부모님 생존해 계셔도 맨 처음에 걱정했는데 지금은 직장이 저 명퇴가 없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지. 네. 하천구와 양구 주민들에겐 이 8호가 평생 직장이라는데요. 특히 양구 쪽의 8호는 지금도 많은 어부들이 활발히 어업활동을 하고 있어요. 깊은 강원도 산골에 거대한 호수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직업이지요. 8호에서는 매일매일 신선한 자연산 민물고기들이 그물에 잡혀 올라옵니다. 북한강 새상류 상수원 보호구역인 만큼 이곳에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건 시설이 없어요. 예? 때문에 8호의 물고기들은 그날그날 잡아올리는 싱싱한 활어들이에요. 이야, 녀석들 뭐 씨알도 굵고 힘이 넘치네요, 그냥. 어우. 기껏 잡은 물고기지만은 어부들은 크기가 작은 녀석들은 모두 방류해줘요. 이거 아기는 살려주고 크면 잡히겠죠. 크면 외래종은 안 살려주죠. 8호에서 잡혀 올라오는 물고기 중에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건 바로 쏘가리예요. 많이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얘네들도 다 피서 갔는지 어디 도망가는지 안 나와요. 선명하고 아름다운 호피무늬 쏘가리는 민물의 제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맛도 이름값을 하는지 궁금해져요. 갓 잡은 쏘가리를 어부가 곧바로 회를 떠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저희는 회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먼저 드세요. 네,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바로 잡아 맛보는 이 쏘가리 회. 이런 호사가 또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청정한 8호의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매일 먹어도 맛있어요. 아니 많이 드세요. 다 드셔도 돼요. 입에 짝짝 달라붙어요. 짝짝 달라붙는 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게 바다의 민물을 통틀어서 최고의 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까 방금까지만 해도 반짝반짝 뛰던 쏘가리가 이렇게 바뀌니까 마음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 원기가 지금 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피곤했는데 원기가 지금 다 회복된 그런 느낌입니다. 물이 맑으니까 여기는 걱정 없이 드셔도 민물고기지만 걱정 없이 드셔도 괜찮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국은 상무령리 일대는 이 8호가 생기면서 마을이 남북으로 갈라진 곳입니다.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오가는 방법은 오직 배편뿐이었는데 얼마 전에 마침내 두 마을을 잇는 다리가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의 오랜 수고를 풀어준 상무령 현숙입니다. 한때 이곳 사람들은 얼어붙은 8호를 두 다리로 건너다가 사고도 종종 당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안심하고 다리를 건너다니면서 안전한 일상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거리가 이게 네. 얼마나 돼요? 이 거리가 335m예요. 335m. 네. 꽤 그런 꽤 먼 거리죠. 오, 그렇죠. 이게 약간 출렁출렁 걸어가지고 네, 네. 이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아마 네. 조금 겁이 있는 사람은 못 갈 것 같아요. 고속 오프 치는 사람은 못 건너가요. 그렇죠. 네. 와, 일단은 그 동안에 이 동네와 이 동네와 서로가 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연결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몇십 년 동안 서로가 떨어져 있었어요. 동네만. 이게 댐 만들고 그 떨어져 분리돼 있었으니까. 그럼 댐이건 1943년인데. 43년에 완공되고 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예. 그때 떨어진 거죠. 그때부터. 네. 70여 년 만에 네, 다시 그렇죠. 이제 서로가 연결된 거죠. 연결돼서 예, 예. 서로가 가깝게 지낼 수도 있고 예, 예. 또 관광객이 들어가서 만날 수도 있고 예. 그동안에 저기 사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쪽에서는 이제 겨울에는 못 다니니까 그냥 뭐 나중에 그 응급 환자 생기면 소방헬기 그러니까. 뜨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겨울에 이렇게 다닐 수 있으니까 예. 뭐 큰 걱정은 100%는 못해도 예. 70, 80%는 걱정은 덜 이제는 뭐 조금 예. 자유스럽고 예, 편안하고 그렇죠. 예. 이제 안전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그렇게 앞으로 마지막 삶을 네. 사시는 분들 예. 예, 그렇게 살으셔야 되겠죠. 예, 예. 축하하는 의미에서 예, 예. 그런 축하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여기도 마을의 수건 사업인 예. 이 개통을 맞이해서 예, 예. 한번 걷고 싶어요. 예, 예. 한번 걸어볼까요? 예, 걸어보세요. 예, 예. 예. 자, 걸어주죠. 예. 우리 또 월요일 낚시도 이게 살랑살랑 움직이니까 그래도 예. 기분은 예. 나요, 이게. 예, 예, 예. 현수교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이곳은요, 3대째 이어오고 있는 유서 깊은 낚시터예요.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뭐 소문난 명소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잘 아는 분들이 계세요. 나 잘 아는 사람? 예. 누가? 아, 보시면 선생님이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예. 아. 예, 예. 이 벽면이 이 집만의 명예의 전당인가요? 낚시를 좀 한다는 유명 인사들은 다들 다녀간 모양인데 우리처럼 방송 촬영을 하러 왔던 연예인도 있고 조용히 낚시하러 찾아오는 연예인도 있다고 하네요. 이 사람도 왔다가 무슨 뭐 재미난 일 벌리고 갔다. 아니 한석규 씨가 네. 얼마나 효자인지 네. 옆에서 같이 낚시하던 분들이 한마디씩 다 해요. 오, 같이 함께 했던 분이 뭐라고 얘기해? 예, 아버님하고 같이 낚시를 하면 자기 그 부친 낚시 바늘에다 떡밥을 다 이렇게 잘 만들어서 달아드리고 예. 던져드리고 나서 자기가 낚시하지 자기가 혼자 이렇게 막 하지 않고 배려를 잘하더라. 효자다. 배려. 예. 예. 아유, 박 선생님은 저희 집하고 인연이 한 30년 됐는데요. 아, 박근영 씨? 예. 예. 그리고 박근영 씨는 정말 양구군의 농산물을 다 갖다 드시는 분이었어요. 양구군의 농산물을? 예. 강호동은 진짜 저렇게 저때 데뷔할 때거든요. 아. 데뷔할 때인데 나도 유머가 넘쳐요. 밥 먹으러 한번 왔었는데 아예 누님 사진 무슨 이렇게 막대기 같이 찍어오더니 저를 저렇게 확 잡아당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웃뚱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 야, 이 집에서 자신 있게 선보이는 대표 메뉴는요, 바로 메기찜이에요. 이야, 이 힘 넘치는 것 좀 보세요. 이렇게 힘 좋은 메기 위에 특제 양념장을 풍성하게 올려서 익히다가 깊은 맛을 내주는 어머니의 특별한 노하우. 묵은지를 덮어주고 한동안 더 푹 끓입니다. 8호에서 3대를 이어가는 가족의 손맛. 야, 이거 침 넘어가네. 어서 밥 한 줄 뜨고 싶네요.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여기 예. 저쪽 끝에 우리 아들. 아드님. 며느리. 며느님. 아드님이 네. 배를 이어받을 거죠? 네. 며느리 어때요? 이어받겠어요? 네. 아니, 방송이 되고 지금 방송이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 며느리 아들하고 도망가서 만드잖아. 며느리는 여기 출신 아니죠? 네. 어디 출신이야? 대구. 멀리 왔다. 네. 대구에서. 대구? 대구에도 나가는 거. 아, 그래요? 그럼 대구, 이 방송 대구에서도 보시지. 그러면 다들 네. 보시고, 우리 딸내미 나왔구나, 그러실 텐데. 예. 네. 일단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버님 인사 좀 하세요.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인사 좀 하세요, 먼저.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잘 계시죠? 어떻게 만났어요?
아, 스키장에서 만났어요. 어? 스키장에서. 스키장? 스키 잘 타시죠? 네. 스키 선생님? 네. 스키 강사예요. 강사? 네. 이렇게 강사니까 이렇게 세워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만났구나. 아, 어? 어떻게 타라고는 코치하다가. 아, 저도 스키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 그러셨어요? 네, 만났어요. 스키 잘 타시는구나. 그냥 탑니다. 네. 찜과 탕. 네. 예, 어떤 게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어. 와, 냄새가 그냥. 거긴 뭐야? 얘는 무거운지 들어갔네. 무거운지랑 묵은지. 그렇죠. 묵은지. 네. 묵은지. 예. 네. 와, 야, 원래 이거 메기라는 거는 옛날부터 네. 맛이 있었대. 원래 메기가 맛있잖아. 원래 메기가 이게 뭐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고 이게 맛을 내더라고요. 네. 맛을 내는 어종인데 옛날에는 이제 붕어찜도 많이 했는데 붕어는 단점이 가시가 있어요. 맞아. 가시가 있어. 이거는 가시가 없으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네. 네. 야. 그게 이제 묵은지에다 밥 이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어요. 왜 맛있는? 그 쌀은 이제 다 양구 쌀이니까. 뭐, 양구 쌀. 네, 양구 쌀이 또 유명해요. 양구가. 이게 원래 고지대 일교차 심은. 양구 어종에다가 양구 쌀. 네. 네. 찜도 좋지만은 미기하면 또 매운탕을 빼놓을 수 없지요. 양구의 물과 고기, 농산물들이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을 뽑아내는데 저희가 직접 장을 담가서 예, 직접 끓이고 있어가지고 장이 맛있어요. 이런 야채도 다 여기서 직접 재배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죠? 네. 이런 야채도. 네. 깻잎도 직접 따오고. 깻잎도 나오고. 직접 네. 재배해가지고. 네. 다 모든 게 작업자족이네. 메기도 여기 있고. 네. 네. 파로 물길을 따라 양구 읍내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호수에 떠 있는 작은 한반도를 만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축소해 놓은 습지공원 양구 한반도 섬인데요. 이곳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인데 북한의 인남댐 건설로 파로호의 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자 수생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공섬들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양구군에서는요, 향기로운 꽃이 가득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생긴 거지요. 이 양구에 오시면은 파로호 꽃섬과 습지를 빼놓을 수 없죠. 양구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이 꽃섬과 습지를 산책한다고 합니다. 아, 그냥 누구나 와서 여기서 가볍게 산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펴 있는 이 메리골드. 이게 메리골드라는 노란 꽃과 주황색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가을 꽃이에요. 이 꽃이 이제 서리 올 때까지 갑니다. 메리골드. 계절마다 분위기가 바뀐다는 꽃섬. 봄에 보는 풍경이 다르고 여름, 가을에 보는 풍경이 또 다릅니다. 지금 이 계절에 꽃섬에서는 어떤 꽃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한번 둘러봐야겠습니다. 가을 꽃들이 그냥 만발했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시죠? 벌개미치. 벌개미치. 이거는 부처꽃. 아, 여기 이 꽃섬에 아주 다양한 꽃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많이, 많이 펴 있어요. 작은 동물농장도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 오기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꽃섬 일대의 습지에는 이 수많은 수생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당연히 수초 속에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도 많겠죠. 강태공들이 판색할 만한 환경이지만은 이곳은 수생환경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서 미끼 낚시가 절대 금지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가볍게 누워 낚시니 정도는 뭐 가능하지만 말이죠. 이 습지에서
낚시하면 절대 안 된대요. 낚시 금지예요. 단, 부르길, 배스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허락돼 있습니다. 부르길과 배스는. 근데 다른 일반 낚시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쭉 이렇게 지금 습지가 보이네. 멋진 습지 멋있잖아요. 보세요. 바로 습지 바로 옆에는 양구 선사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파로의 깊은 물속에 담겨있던 이 양구 지역의 오랜 역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지요. 이곳은 선사시대 전문 박물관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개관한 곳인데 그만큼 이 지역에서 선사 유적이 많이 출토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참 살기 좋은 곳이었나 봐요. 특히 이 유물들은 파로의 강바닥에서 출토된 석기들인데 오랜 시간 물에 잠겨 있다가 파로의 물을 잠시 뺐을 때 안전하게 발굴해서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로 속에 파로를 물이 잠기기 전에 네네. 이건 다 발굴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 발굴한 걸 여기다 지금 전시해 놓은 거. 지금은 물이 찬 거고. 지금은 물이 차 파로가. 있는 그 파로의 안쪽에 네. 네. 서 이제 발굴된 유물들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당시에 물이 빠졌을 때, 퇴수됐을 때 예. 예, 모습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실 수 있고 이제 추억이죠. 유적, 네, 유적을 발굴한 것도. 이야, 꽤 많네요. 다양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위에 있는 좀 대형 석기들 이런 것도 이제 사냥용이라든지 이런 데 썼던 석기들이고 여기 지금 중형 소형 석기들은 이제 사냥하고 이제 잡은 이제 그런 뭐 큰 동물들 이런 것도 손질할 때 그럴 때 썼던 이런 이제 작은 석기들이에요. 이게 1980년대인지요, 그럼? 네, 80년대. 네, 저기 보시면 이제 중후반. 뭐 우리는 이렇게 쉽게 보고 말을 하지만 그 당시 이런 거 하나하나 발굴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 좀 세심하게 발굴을 하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더군요. 맞습니다. 하더구만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과거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흔적을 남겼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에도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네, 그런 곳이 파로가 아닐까. 그렇지. 네. 이 파로의 힘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네. 관광객들 흡입할 수 있는 힘이 네, 크다는 네, 얘기지. 네.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유물들 때문에. 나 그렇습니다. 공수리와 고대리 일대설이 거대한 고인돌도 또 발견되었어요. 파로로 유입되는 이 서천강 줄기를 따라 이렇게 많은 고인돌들이 늘어서 있었다는데 수장되어 가지고 훼손될 걸 우려해 가지고 이곳으로 옮겨 보존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고인돌은 다른 고인돌에 비해서 엄청 넓적한 돌이 커요 이게. 네. 딱 보면 아시겠지만 고인돌 모습이 딱. 예, 네, 대표적인 고인돌 모습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는데요. 아, 탁자식. 네, 다리가 있고 이제 이렇게 덮개돌이 있는 형태인데 이제 우리나라 중부 이북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돼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합니다. 예, 네,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물에 차 있고요. 예. 이제 물이 이제 들락날락하니까 이제 유물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놓은 겁니다. 예. 네. 그럼 지금도 그 안에 물 속에 고인돌이라든지 우리의 보물들이 들어있을지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 이제 물이 빠진 지역에 대한 유적 조사를 먼저 시행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이 땅의 오랜 역사와 전쟁의 비극, 어민들의 삶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파로호. 이런 파로호가 요즘은요. 유유자적 유람선을 타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간동면에서 출발해가지고 최북단 평화의 댐까지 배로 둘러볼 수 있는 호수 관광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인천의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찾아와가지고 파로 여행을 즐기고 있어요. 산속의 바다예요, 파로호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파로호가 한국 전쟁 때 해트릴파 오랑캐로 호수호
파로호라고 명명하신 호수가 바로 이 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딱 보니까 여기 회장님 같아요. 맞죠? 반갑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 지금 그 평화의 댐을 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평화의 댐. 예, 예. 여행 오신 거죠? 아, 우리가 그 파크 골프 인천 그 임원진들 워크숍으로 왔습니다. 아, 이 파크 골프 이거?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파크 골프? 예, 자주 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자주. 지금도 저도 겨울에 와서 쳤거든요. 네, 와서 촬영하는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척. 예, 파크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화천을 내리처럼 사랑하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들 때문에 옵니다. 칠성부대 부대원입니다. 네, 그래서. 아, 칠성부대? 네, 그래서. 칠성? 아, 그렇죠. 네. 이 네. 지역을 지키고 있는 네. 칠성부대 우리 장병이 아드님을 두셨다. 네네네. 야, 고맙고 네. 박수 칠만합니다. 어. 저는 아들한테도 이 파크를 한번 쳐보라고 권유합니다. 아, 군인이지만 네. 예, 여기 군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좋은 운동이 있다고 저는 아들도 소개를 하고 예, 같이 한번 파크도 쳤습니다. 야. 예. 유람선에 드나드는 간동면 구만리의 선착장은 오래전부터 맛집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던 8호의 매운탕 골목이에요. 이곳에서는 언제든 8호의 싱싱한 민물고기 요리를 맛볼 수가 있는데 어디 보자 어떤 녀석이 좋을까? 힘 좋은 메기는 아까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귀하다는 쏘가리 해를 먹어봐야겠는데 탱글탱글한 살점에 아삭한 채소를 곁들이면 기가 막히겠지요? 용왕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을 쏘가리 한상 대령입니다. 자, 와. 잔치 잔치 벌렸네. 쏘가리 잔치 벌렸다. 이야, 이거 쏘가리 잔치가 아니라 쏘가리 완전히 이건 무슨 뭐 육순 잔치인데 이거. 어? 와, 아 이거 누가 다 만드셨어요? 아, 음식은 제가 했고요. 음식은? 어, 네네. 사장님이 조달은 합니다. 쌀이버섯도 따오고. 아, 이거 직접 따오시고. 예, 그 철에 나오는 조달은 제가 또 재료 조달은 제가 합니다. 아, 이게 그럼 여기 있는 게 다 제철 저건가요? 뭐 호박이나 고추 이런 것도 저희가 아, 이거 좀 이제 제철이죠, 이것도. 조금 심어서 이제 그렇게 쓰고 야, 있습니다. 조금 심어서 집어 직접. 네. 그리고 아, 저쪽 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에 산에 다니면서 직접 따서 말렸다가 예. 다시 하는 거고. 사장님이 직접 이거 이거 채취하신 거야? 네. 어디서? 이거 파라오 근처에 이런 거 있어요? 아, 배 타고 가서. 배 타고 가서. 네. 아, 파라오 건너서. 네. 아, 저 산에. 네. 저 푸른 산에 이게 좀 이게 잘 타자야죠. 다른 데만 나요. 아, 고기 같다, 맛이. 네. 쫄깃한데요. 응? 가을에만, 요맘때만 맛보실 수 있어요. 아, 요맘때만? 네. 아, 이거 시중에서 비싸요. 네. 아, 뚝 넘어가네. 저희가 오늘 처음 먹어봅니다. 어? 왜? 어제 따와. 아, 지금 아, 인대 시작이에요. 네. 회든 뭐 장어든 이 꼬리 쪽이 네. 이 식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좀 꼬리예요? 요거는 지금 꼬리 쪽이에요. 그렇다면 뭐 마다할 수 없지요. 청양고추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고 요 또 된장 맛에 요 된장. 된장은 직접 여기 담그신 거 아니야? 예예. 예, 예. 담으셨지? 거기다가 양념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한 쌍을 야, 드셔보세요. 요거를 네네. 제가 뭐 대표로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바다고기 저리 가라 하시겠죠? 야, 식감이. 네. 아삭아삭하면서 쫀득쫀득. 단맛이 돌고요. 고소워. 네네. 물론 단맛도 나오네요. 네네. 응? 저는 쏘가리 많이 드셔보셨어? 아니요, 저 처음 먹는데. 어? 처음이야? 아니 매운탕은 먹었는데 회는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아, 회는. 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지금. 민물 매운탕 감으로는 또 이 어종이 으뜸이지요. 바로 동자개라는 고기인데 우리에겐 또 다른 이름으로는 더 많이 불리고 있죠. 빠각빠각 이름도 참 우스꽝스러운 빠가사리. 매콤한 국물에 살점이 부드럽게 퍼질 정도로 끓여주면은 입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대요.
바가사리? 예. 바가사리가 그 맛있는 거 아니야? 바가사리가 그래? 소가리 바로 밑에죠. 아, 예. 아 소가리 밑에가 바가사리. 네, 바가예요? 네, 네, 맛은. 맛은. 예, 민물에서요. 굉장히 예, 개운하고 독특해요. 그 바가사리가 이제 이거 활어예요. 이거는. 그렇죠. 뭐 냉장이고 뭐 잡아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이따 이렇게 잡으시면 손에서 느껴요 진동을. 바각바각바각 하는 게. 바각바각바각. 예, 그 소리도 나요. 야. 그때 한번. 소리가 우리가 예. 듣기에 바각바각 이래서. 그 맛있는 이유는 물론 시중에서 맛은 있지만은 아마 보실 분이 그럴 거야. 야, 이제 채취봉인도 방송에서 일부러 짜고 그러지.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맛이 있어요. 네. 맛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문났죠. 왜 맛있는 거예요? 이 8호에 잡히고. 일단 수질이 맑고. 아, 수질이 물이, 맑다. 네. 그리고 또 물이 또 차요. 이게 수심이 깊다 보니까 고기들이 밑에서 활동을 하면서 찬물에서 노니까 아, 고기 육질도 좋고 아, 네 맛이 좋아요. 밑이 찬물이니까 네. 찬물에서 논다. 네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족관을 그 샘을 써요. 샘. 샘에서 나오는 그 얼지를 않아요. 아, 샘에서 샘물. 나오는 네, 자연수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족관이 온도가 굉장히 차갑고 그렇죠. 예, 이게 좀 물리기가 잘 안 껴요. 그럼 우리 사장님은 이거 하실 이제 하체 그때 시작한 거야? 아니면 뭔 데부터 시작했어요? 아, 어머님 때서부터 네. 하셨었죠. 어머님 때?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더 오래됐네요. 그렇죠. 한 점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네. 이제 그때는 아, 이렇게 음식도 안 나오고 어, 고기가 이제 쏘가리가 네. 잉어보다 쌌었어요. 잡고기 취급당하던 네. 시절. 쌌었어요. 그때는 네. 쏘가리를 잡고기 취급했어요. 그 정도였어? 네. 이야. 그때는 아주 천대 받았구나. 그때는 네. 잉어를 최고로 쳤어요. 아, 잉어? 네네. 아, 요즘은 잉어가 좀 떨어졌지. 지금은 잉어는. 잉어를 거의 손으로는 안 해요. 아, 예. 잡히긴 많이 잡히죠. 결혼하면서부터 네. 제가 이제 이 식당을 하는 바람에 저희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못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들하고 이제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그런 걸 못 해봐서 그런 게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라서 이제 저희가 이 영업을 계속 하면서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그런 여가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게 저의 이제 꿈이시구나. 예, 자그마한 소망이에요. 소망. 8호의 느긋한 물길처럼 횟집 부부의 삶에도 여유가 깃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 8호 물속에는 어떤 토종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까요? 화천 토속어류 생태체험관으로 8호의 물속 세상을 확인하러 가봤습니다. 내 수면 생태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강원 북부지역 유일의 토속어류 전시관. 알록달록 열대어가 가득한 아쿠아리움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물고기들이야말로 8호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삶의 동반자들이지요. 특히 이 녀석들은 화천에서 효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야, 이거 신나게들 뛰어다니는구나. 신나게들 또 헤엄쳐 다녀. 오. 선생님, 네. 이거 무슨 물고기인지 아세요? 뭐 산천어지 뭐야.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써 있잖아, 산천어라고. 그러셨구나. 이게 아마 화천의 대표적인 물고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그 산천어 축제하면서 많이 알려졌는데 선생님, 그렇지.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어, 얘기했어요. 화천에 산천어가 살까요, 안 살까요? 화천에? 네. 산천어? 네. 아, 살지. 사나요? 네. 여기에서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 산천어가요. 그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영동에 사는 물고기예요. 여기는 영서지방. 그 사실은 산천어가 살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양식을 해가지고 축제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양식이 되더라도 7세에서만 살기 때문에 네.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예. 잘 죽기도 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좀 까다로운 아이인데 이제 산천어 축제 때만 거기서 하고 또 생태계에 교란시키면 안 되니까 거기서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화천에 살지 않지만은 네. 하여튼 화천에서 자라고 있고 양식하고 네. 있는 네, 맞습니다. 산천어. 맞습니다. 그쵸? 어. 화천을 상징하는 물고기 산천어와 함께 더불어 익숙한 물고기들이 곳곳에 많이 보이네요. 주로 식당 메뉴판에서 이름을 마주하게 되는 녀석들인데 마음껏 헤엄치는 모습이 친숙하면서도 어딘가 생소하네요.
이 중에도 마음대로 포획하면 안 되는 귀한 오종도 있어요. 바로 황소갈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강 유역에서만 발견되는 희귀 오종인데요. 8호가 바로 그 녀석들의 서식지래요. 이게 천연 기념물이에요. 황소갈이가? 네, 다른 데선 보기 힘드시고요. 화천 지역에 서식을 하는데 특히나 민통선 안에 서식을 해요. 민통선 안에? 네. 아, 이거 귀하구나, 그죠? 네. 우리나라 하천에서는 이 소갈이가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네요. 싸놓게 생겼다. 힘이, 네, 그래서 힘이 좀 세고 네. 육식성이죠. 민물고기 중에서는 소갈이가 가격이 제일 높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렇죠? 민물의 제왕입니다, 얘가. 네. 이 소갈이는 뭐 먹고 사나? 네. 이게 와. 뭐예요? 붕어인데요. 붕어인데? 네. 얘네는 죽은 고기를 안 먹어요. 죽은 고기라서. 산 고기를 먹어요? 네. 이 소갈이가? 그럼요. 그래서 이거 거거든요. 우와! 여러분 보셨습니까? 먹이를 넣어주기 무섭게 사냥을 시작하는 쏘가리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작은 물고기들을 집어삼키는데 과연 민물의 제왕이라고 불릴만하죠. 이 육식성인 쏘가리와 메기가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8호의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신기한 8호의 물고기들을 보러 인근의 어린이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에헴, 난 메기야. 친구들 반가워. 에헴. 저거요? 저건 메기죠. 메기죠. 크고 메기죠. 이건 또 잉어고. 메기. 잉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조물조물 갖고 놀면서 우리 지역 물고기에 대해 가지고 배우는 어린 아이들을 좀 보세요. 네. 나 또 줄 거예요. 아유, 이렇게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거 누굴까요? 이거 누구 줄까요? 옳지, 잘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쏘가리. 이 쏘가리. 쪼가리. 쪼가리. 고기 보러 갈까요? 자자 가세요. 아이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맑고 깨끗한 8호를 잘 지켜나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약속. 더없이 수려한 8호의 풍경은 수상 리포츠를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이지. 이 거울 같은 호수 위에 수상스키 한 대가 흰 문화로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잔잔한 수면을 가르며 만드는 이 예술적인 파도. 8호에서의 질주는 어쩌면 대한민국 최북단에서의 수상 리포츠인지도 모르지요. 넘어질 듯말든 넘어질 듯말든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으면 내다니는 이 스릴. 여름이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8호에서의 수상 레포츠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 어떤 유리적인 풍경도 없는 이 순수한 대자연 속에 빠져드는 이 기분이 남다르기 때문이지요. 8호와 한 몸이 됩니다. 아야, 다시 한번 박수 보십시오.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야. 뭐 다른 운동도 하셨어요? 뭐 태권도도 좀. 태권도도. 네, 축구도 좀 하고. 네, 여러 가지. 스포츠맨이시고. 대학을 레저 스포츠과를 나와서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배운 게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좀 숨 좀 차지요. 네. 이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것 같아. 네, 엄청 듭니다. 그렇죠? 예. 이게 땡기고. 근데 이거 아까 탄 게 뭐예요, 이름이? 원스키요. 원스키. 예. 몇 년 됐어요, 그럼 이거? 저 20살부터 했으니까요. 군대 2년 빼고 한 20년. 20년? 네. 이야, 오래됐네요. 원래 봄, 가을에도 이거 해요, 사계절 다? 요거는 10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나오면 차죠, 물이. 예, 그래서 슈트 입고. 슈트? 예, 그리고 타고 있습니다. 얼마를 배워야 되나?
투스키를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타시고 20회 정도 예, 그렇게 타시고 이제 원스키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냥 원스키가 더 힘이 들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어, 투스키를 해서 원스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도전을 원스키로 온다. 네. 그렇군요. 야, 나는 아까 타시는 거 보고 야, 이거 완전 프로페셔널이구나. 그냥 물에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더구만. 아주 그때 쇼를 내 쇼를 그냥. 어? 어. 아까 나 들을 때 깜짝 놀랐어. 무슨 패션쇼인 줄 알았어. 쫙 오는데 물에서 그 뜨는 게 쉽지 않잖아. 그 반동에 의해서 쫙 걸어오는데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냥. 여자분들이 물이 깨끗해서 많이 찾아주세요. 8호를 즐기려고 그냥 일부러 먼 길을 찾아오는 손님들. 오늘도 여러 도전자들이 8호의 출사표를 던졌지만은 아이고 아이고 영 쉽지가 않아요. 얼마 먹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이고 마음처럼 잘 안 되지. 그래도 7번 넘어지다 보면 8번째 성공해요. 무릎 좀만 더 안고 골반 조금 더 돌려야 돼요. 자꾸 줄 잡아당기지 마세요. 포기를 모르는 마음으로 재도전? 자, 방금 들은 조언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일어서 보는데요. 초반에 불안불안했지만은 이내 중심을 잡고 잘 버텨내는 도전자! 마침내 넘어지지 않고 멋지게 웨이크보드를 타는 성공합니다! 이게 바로 7.8기 정신이죠. 도전하는 청춘이 아, 참 아름답습니다. 도착까지 깔끔하게 저저저저 예, 오케이. 어허, 성공. 와. 야, 아까 몇 번 빠졌어요? 저 한 세네 번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어제 처음 이제 스키로 먼저 배우고요. 오늘 이제 보드로 다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아, 어저께 스키로? 네, 처음 타봤어요. 근데 스키가 어려워요? 보드가 어려워?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탄 보드가 좀 더 힘들어? 네, 힘들었어요.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힘이 같아요. 힘이 더 들어가요? 네. 어, 본인이 왜 빠진 거 알아요? 이게 힘을 주고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면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오히려 힘을 빼야지 저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감을 그 느끼는 순간 이제 조금 일어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좀 그 긴장감이나 무서운 것 때문에 두려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이제 물과 친해지고 좀 이렇게 몸에 힘을 빼면은 오히려 좀 잘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영할 줄 알아요? 예, 수영할 줄 알아요.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수영할 줄은 다 그렇죠. 몸에 힘을 주면은 오히려 더 넘어진다는 웨이크보드. 무엇이든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힘을 좀 빼고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길 줄 알아야 능숙해지는 겁니다. 바로 물결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어갑니다. 이분도 점프도 하고 훨씬 여유로워 보이는데 아무래도 경력이 좀 많은 사람 같아요, 그죠? 그래도 뭐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었겠지요. 일단 처음에 탈 때는 몸에 힘이 다 들어가가지고 다음 날 되면은 약간 전신이 알배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좀 아프구나. 네, 근데 이제 한번 타고 일어나는 것까지 하면 그 뒤부터는 힘이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 못해요? 네, 전 수영을 못해요. 야, 근데 수영 못해요. 잘 탄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타는데 저는 안 탄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뭐 네다섯 번씩 타니까 너도 한번 타봐라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타게 됐는데 전 처음에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두 번 타다 보니까 아, 무서운 게 없죠. 그쵸, 이제 뭐 안전하게 구명조끼도 있고 일단 뭐 구명조끼가 있으니까 뜨잖아요, 네. 그죠? 네. 일단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겁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절대로 겁드시면 안 돼요. 모든 거는 겁먹으면 탈 수가 없어. 수영도 못 한대요. 물을 그렇게 아주 무서워했다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7년 됐다는데 오늘 보세요. 점프잖아. 이렇게 깜짝 놀랐어. 나는 하루 됐는데 찜퍼미한테 7년 됐구만에. 수상스키까지는 못해도 저도 8호의 물결을 마음껏 즐겨봤어요. 45km에서 50km 사이 되는데요. 아, 예. 운전 진짜로 엄청 잘 가시는데요? 예.
높은 가를 타고 달리듯 코소위를 질주하는 드라이브. 마치 하늘을 달리는 기분이에요. 떨려. 긴장. 누구에게나 기꺼이 너른 품을 내어지는 너그러운 내륙의 바다. 사람들은 파로호의 아름다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파로호의 신비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며 파로호의 풍성함을 통해 삶을 일고 나갑니다. 이 정도면 우리 사람 역시 파로호와 공생하는 파로호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앞으로도 오래도록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 북한강 최상류의 더없이 청정한 호수. 앞으로도 파로호에는 많은 이야기가 대대손손 담겨나갈 것입니다. 파로호 수면 위에 쓰여질 이야기들은 훗날 또 다른 여행길의 이정표가 되어주겠지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의 특별한 항해 일지. 최주봉의 파로호 여행기였습니다.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난 몰래 네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